영유아 학교를 먼저 만나고 먼저 경험한 교사들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네, 교사 한 명 대 아동 비율이 줄어서 아무래도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0세에서 2세반 같은 경우에는 보조교사도 따로 있고요. 아이들, 학부모님, 우리 교사들의 생활이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하고도 연계하고요. 각 기관 간의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이 초등학교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서로 교류하면서 교사 연구 문화가 조성이 되었고요. 영유학교 시범사업에 재직 중인 교사들은 교육과정 실행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연수를 할 수 있거든요. 유부통합 4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도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늘어서 그런지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교사들의 연구도 그렇고 서로 간의 소통의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통합교육을 운영하는 데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으로 교사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으로 수요 맞춤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강화로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 되어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하나 되는 유보통합, 두 배 되는 아이 행복.